같은 주에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까? 질문입니다. 안 했습니다. 네? 안 했습니다. 왜 안 하셨습니까? 너무 창피해서 안 했습니다. 그건 창피하고? 저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. 국교위 소속 공무원이십니다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공무원이시죠? 세금 받는, 세비가 아니죠.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. 자, 이런 상태에서 국교위 실패했다라는 기자회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. 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.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? 윤석열 정부 앞에 보시죠. 자, 윤석열 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 정책에도 참가하셨습니다. 자, 이건 정치적 행사 아닙니까? 그 참가한 게 아닙니다, 의원님. 그럼 저 사진은 뭡니까? 제가 합성입니까? 제가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에 나오는지까지 알거든요. 제가 국회 다른 행사에 왜 자꾸 갔는데요.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요. 솔직하지 못하게. 저는 그 행사에 저게 참석하지 않은 거라고요? 기념 사진까지 찍어놓고 지금 누구를 뭘로 보는 거야? 다른 행사에 갔다가요. 그래 아무리 나오라고 했어도 저런 정치적 행사 저 똑같은 주에 뭐가 있었냐면. 근데 저게 왜 정치적 행사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제가 발언하는데 가만히 계세요. 같은 주에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까? 질문입니다. 안 했습니다. 네? 안 했습니다. 왜 안 하셨습니까? 너무 창피해서 안 했습니다. 그건 창피하고? 저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아니 저게 왜 정치 행사입니까, 의원님? 저게 정치 행사가 아니라고요?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 아니었습니까? 자, 정대화 위원장님, 저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다 들으실 거라고 보고요.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면서 21대 하반기에 제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보는 것 같아요. 저희는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. 교육위원회에서 투표할 때 저희 다 퇴장했습니다. 이럴 일 일어날 거 알았습니다. 정대화 위원님, 그렇게 비판하고 싶으면 사퇴하십시오. 저는 공직자가 세금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기가 속한 조직 욕하는 거 제일 꼴불견이라 생각해요. 떳떳하게 옷 벗고 나가서 그 다음날부터 마음껏 얘기하십시오. 그럴 용기 있습니까? 붙어있을 겁니까?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? 저는 붙어있는 거 아닙니다, 의원님.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? 있습니까, 없습니까? 저는 지금 국교위의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. 사퇴할 생각 있습니까, 없습니까? 없습니다. 자, 저런 식의 공직자의 태도,